감식번호 13번. 치아의 파륙 상태와 골반뼈를 분석한 결과 이 유골의 주인은 이젠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유골이지만 하나의 온전한 몸이었습니다. 굴 속으로 떨어져 누운 몸. 말뚝에 묶인 부역자들의 가슴에 종이로 만든 표적이 붙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그들의 입에 담배가 물렸다. 부역자들의 눈이 가려졌다. 소총수 다섯 명이 줄줄 쏟고 총이 장전됐다. 일제히 사격이 시작됐다.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풀려 어둡고 괴로웠듯 일일이 간수들이 그 허리 찢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하나 하나씩을 찍어서 강물에 넣어버렸어. 으이, 바다에 넣어버렸어. 나를 땅바닥에 눕히는기라 니나 살라고. 그래 내가 일 있으니까네. 지나가면 여기 여여여여여여여여 아 소모시계 짧잖아 왜? 아 이놈이 자꾸 거돌나가고 거돌나가고 비행기가 저만큼 절로가면 살짝 내륙하면 비행기 또 쎄하고 맨 짝대기로 턱 거돌는 거 맥기로 거돌나가고 거돌나가고 맨동발로 된 이거야 맨동발로 눈은 이런데도 맨동발로 그래도 시립고 이런 걸 모르고 비행기 소리가 들렸음. 폭탄 터진 소리를 팔에서 10회를 들었음. 철로 및 배수로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와 있었음. 뒤에서 총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미군들 두세 명이 나와서 누워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친 사람들을 사살하고 있었음. No, repeat. No refugees will be permitted to cross battle lines at any time.
movement of all Koreans in group will cease immediately. 미군들이 수로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살려주겠다고 했음. 수로에서 나와서 다시 노근리 쪽으로 향하는데 저쪽에서 기관총 소리가 났음. 철로상에 있으면 노출이 되니까 쌍불다리로 뛰어들어갔음. 굴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음. 미군 두 명이 굴 입구로 와서 굴 안을 살펴보았음. 사촌 누님이 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미군은 손을 뿌리치고 We are only taking one explosive bomb! 미군이 돌아가고 나서 그 굴 안에 있는데 굴 위로 포탄 세네 발이 터졌음. The floor under the bridge was a mixture of gravel and sand. People clawed with their bare hands to make holes to hide. Other people piled up the dead like a barricade and hid behind the dead body as a shield against the bullets. 26일 밤 탈출했음. 쌍불다리에서 북골로. 미군은 노글리 초등학교 쪽 산에 자리 잡고 있었음. 사흘 후 새벽 산에 있던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사람들을 자동차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사살했음. 이 사수들이 평생에 처음 사람이 사람을 쏘니까는 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가깝게 쏴도 증통을 못 쏘고서 옆구리를 쏜다든지 덜덜덜 떨으니까 이렇게 지나왔거든. 이렇게 하고서 지나갔거든. 확인 사살하면서. 그런데 저 뒤에서 부장님! 말하자면 그때 당시 내 인자 간수 부장이니까 자기네들이 나보고서 부장님! 나 좀 한방 쏴주쇼! 그란단 말이여. 이게 무슨 놈의 소린가 하고서 이렇게 쳐다 보니까 저기가 무엇이고 여기가 무엇이 무엇이 무엇이고 무엇이고 무엇이라는 걸 내가 여기 살았어 여기 가래! 야, 오지 말고! 가래! 남자 새끼가 그래가지고 못 살겠나? 너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닙니다. 심장이 막 벌컥! 벌컥! 할배, 할배, 아버지, 빨리 출발, 나가 봐. 야 오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고향 찾아가. 남아 있다.